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5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마르코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학업을 위해 사전을 챙겨서 입회하라는 담당 신부님의 안내를 받고는 최신식 전자사전을 품에 안고 수원의 짐을 풀던 날이 생각납니다. 여러 사전을 하나로 통합한 최신식 전자기기는 저의 보물 1호 입회 품목이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수도원의 내 것, 내 것의 경계가 없는 세상과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보물이 다른 형제에게도 보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공동생활 안에서 독보적으로 누리려는 마음만큼 무거운 짐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사전은 먹통이 되고 말았는데 그제야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움과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찾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두가이들이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사두가이들의 셈법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생각에 빗대어 나무라십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가 미래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을 생각한다면 모든 순간은 찰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느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그래서 자꾸 덜어내야 할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사람이 행복에 굶주리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류지인 야고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